저희는 지금 마날리로 가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정도 됐죠. 그 물어보니까 지금 저기 4km 전방 앞에 산사태가 났대요.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어제. 그래서 무작정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 수야? 물어보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운 좋으면 그 정도 걸릴 거고 더 걸릴 수도 있대요. 아니,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인도 북부 쪽에 산사태가 제법 많이 일어난대요. 조심히 다녀야죠, 저희는. 산사태를 어떻게 조심해? 그치, 자연의 그거인 것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That is way, that is way. 자, 렛츠고, 렛츠고, 예! 우! 예! 아직도 지금 산사태를 수습 중인가 봐요. 아이고,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보다. 조심히 가봅시다. 자, 또 멈춰 섰습니다. 우리도 저거 먹을까? 모모. 모모. 모모가 인도식 만두입니다. 여러 번 먹어봤네. 맛있다. 우리나라 만두보다 밀가루가 좀 두껍긴 한데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과자 같은 거에 이런 국물을 넣어주거든요. 이게 뭘까? 근데 뭔지 궁금해. 달콤한 냄새. 어, 이거 그거야. 뻥튀기. 진짜? 맛있어? 응. 궁금한데? 생강지. 뻥튀기 안에 냉면 국물 들어가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아, 맛있네. 물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Where is Pani Butter? 너? 여기 없다고? Pani Butter 지금 한국에 있을걸? 야, 장관이네, 장관. 짜이나 마실까요, 너? 나는 짜이 괜찮아. 맛있다. 맛있지. 갑시다. 갑시다. 과연 다음엔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얼마나 걸렸어? 7시니까 23시간? 여러분, 저희는 일단 마날리에 잘 도착했고요. 네네. 여기 추워요. 추워요, 추워. 저희가 이집트에서 만났던 분의 아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만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통화를 했는데 이쪽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만나서 릭샤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드디어 왔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네요, 저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늑하고. 네. 괜찮다, 여기 있고, 아니면. 여기 뭐 게스트룸도 있고.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저희 땅바닥에서도 자가지고. 아, 구경해도 될까요? 와. 아, 그림 그리시는. 그림 그린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림 그리신다는. 직접 그리신 거. 우와. 저 홈에 세워가 들어갔어요, 오래전에. 아, 예, 와.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우와, 우와, 이렇게 장비들이. 설마 이 벽도? 예. 네. 아, 천장도. 천장도. 우와. 아, 직접 하신 거구나. 네. 마침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라면 산 때 아마 저쪽에서 다 채워야 될 것 같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한 제가 왔는데. 아. 오늘 저녁은 라면이에요. 와, 맛있는 라면. 가기 전에 드려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일단 빵을 먹고 갑시다. 와, 빵이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좀 이거 아삭합니다. 아니, 잘 드세요. 이 주황색 버터인지 치즈인지 진짜 맛있네.
윗집 가정집에 왔습니다. 놀러 왔어요. Can I take video? 아, 유튜브, yes. 나마스카르. 나마스카르. 이게 뭘 만드는 만두? 짜파티, 짜파티. 아, 짜파티. 짜파티 드실래요? 아니면 자기들 우리 아, 네. 인도 밥 먹으니까 이제 일단 라면 먹고. Hi, what's your name? 어? 애니루. 애니루. 아니. 아니루. 아니루. 라면이 끓여지고 있어요. 주인집 사모님입니다. 어색하게 앉아 있는 오빠. 생전 인도 가정집을 처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저희 머무르는 곳에 가스가 끊겨가지고 지금 주인집으로 라면을 끓이러 왔거든요. 오, 끊는다, 끊는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말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편한데? 아, 물량이 너무 정확한. 정확해요. 버스 타기가 힘들었어. 아, 괜찮았어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희도 6개월 정도 여행하다 보니까. 6개월이요? 예, 저 6개월, 한 지 6개월 됐어요. 러시아로 1월달에 시작해가지고요. 어, 네, 얼마나 할 거예요? 이제 1년 채우려고요. 어, 1년 채우려고요? 네네. 오, 재밌네. 구독자 얼마래요? 12,000명. 12,000명? 돈 나와요? 돈은 나와요, 네. 얼마나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 인도에 7년 정도 되신 거예요, 여기 오신지? 20년 정도요. 인도는요? 네. 그 전에 뭐 세계 각국 돌아다닌 거였는데 대부분 티벳,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알래스카, 알래스카에서 배 타고 수능을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도 명상 이렇게 수행하고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서양 사람이 히피가 와서 인도에서는 천국이야. 시간과 자유, 돈이 없어도 나는 시간과 자유가 중요해. 근데 한국적인 가치관은 돈이 있어야 돼. 땅이 적고 사람이 많아. 자원도 없어. 그러면 인적자원이 많이 한국에서는 그렇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세계 탑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셋업돼 있어. 그 관점이 딱 박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계경을 계속 받아 보면은 자기 관점이 상대적인 관점이구나. 이게 절대적인 관점이 아닌데 그 안에 계속 있으면은 그렇게 보여. 우리 인도에 대한 딱 그 고정관념도 있잖아요. 대부분 고정사는 더럽고 못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벌써 더럽고 못 살고 뭐 이런 거에서 벌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 있잖아요. 잘 살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자기를 의심만 해. 자기는 벌써 고정돼서 나는 절대적이야. 나를 바꿀 필요는 없어. 다른 가치관을 보니까 계속 조금 조금 깨지긴 하는데 대부분 자기를 의심만 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에서 경쟁을 하려고 잘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곳에 보면 인도에 대해 딱 비교 못했잖아요. 이렇게 뭐 사고 그렇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그럼 또 그렇게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쪽만 또 봐. 자기 모르니까 또 인도 땅이 보니까 아 첫 번째 봄배 내리고 델리 내리고 뭐 이러 보면 제일 못 살고 뭐 이게 또 자극적이니까 뭐 이게 뭐 향이 좋아요. 들국화 같은 게 있잖아요. 장미하고 장미잎하고 뭐 이런 거. 와. 로즈마리 뭐 마운틴 허브 오늘 라면 먹고 과일 먹고 차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지영님께 박수 수야 감사합니다. 마날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주 잘 잤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진짜 지금 또 주인집에서 티카라는 걸 만들어 주신다 해서 먹으러 왔어요. 실례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희를 재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먹을 것까지 제공해주시고 여기서는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 와, 치즈. 파니르. 인디언 네임 파니르. 파니르. 프라이드. 프라이드. 아, 벌써 먹음직스러워요. 진저 갈릭 페스트. 진저 갈릭. 베스트 소야 소스. 소야 소스. 그린 칠리 소스. 아. And black pepper. Black pepper.
이제 올라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의 가정집은 처음 와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오빠 이제 오세요. 여기 제니입니다. 제니싸. 헬로. 헬로. 12살인데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얼굴은 작고. I told you taller than me and more smaller face. 옆에서 망고 먹고 있는 아님. 아니루드. 아빠가 망고를 갈고 아들은 먹습니다. How old are you? 아니. 8. 9?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야. 그치? 주말을 이렇게.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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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Good. Local life in the Manali. Manali 가정식. 또 가져왔어. 또 가져왔어? 아니, 착해라. 이거는 수야가 그러기를 치즈 볶음이고, 이거는 매워 보여요. 고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만드는 걸 내가 봤잖아. 응. 맛없을 수가 없어. 진짜?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리더 스파이시. 이거 맛있어. 바나나랑 망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맛평가를 할 만한 게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좋지. It's good. 와우. Amazing. 저기다 놓고 찍어야 돼. 엄마 하나 써 먹여드려야지. 마미. 마미. 아 작게 나. 아 작게. 진짜 맛있다. 근데 매콤하지. 이거 기억 남을 것 같아. 가정집은 처음 왔죠. 처음이야.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인도에 더 가깝죠. 밖에서 입는 사람부터 아이. 진짜 맛있어요. 네네네. Thank you. Stories very little spicy. Korean people like spicy. Really? Food yes. 아껴 먹고 싶어. Three weeks. They eat all food, okay? But this food is best. Best, yes. Indian food. Really good. Best Indian food. Thank you. 약간 눈치껏 이렇게 먹는 설거지하듯 먹어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차파티 설거지. 이렇게 먹어야 이제 예의. 우리나라 이제 밥풀 넘기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듯이. 등짝 맞듯이. 제니가 거품 묻히고 내가 한국이래. 나는 뭐 도울 게 없을까? 오빠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 제니는 12살이래요, 제니. 제니 진짜 착해, 착하고 예뻐. 진짜 엄마 일 다 도와주고. 효녀, 효녀. 던질 수 있어, 거기서? 던져, 나한테 던져. Be careful. Okay, good. 예. 예, 가볍게 성공. One more? 야! 풍경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이나 스탑! 됐지! 컴온! 저희는 지금 하이킹 나갑니다. 이걸 히말라야 하이킹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형님? 네. 히말라야 하이킹. 새끼 소송아지. 가끔 뭐 10만 분의 1 확률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고. Ready? I'm ready. Yes. Yeah. Okay, let's go. Let's go. Okay. Wow. Okay. Yeah. What's alive? 살아있네! 이렇게. 지금은 안 나네. 지금 안 나지. 알아볼 때. 먹는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모른대요. 로컬은 알아요? 로컬은? 로컬은 아는데. Excuse me? This is the eatable or poison? I'm not sure. Yeah, not sure.
겨울 사과 같아. 수야가 이름 지어줬어. 사브롱. 사브롱. 휘휘. 거들떠. 여기 따라다녀요. 여기가 뷰가 엄청 좋은 곳이래요. 네, 좋네요. 아, 친구분이세요? 네, 친구분. 아, 나마스카르. 나마스카르. 여기 할아버지는 여기서 머무시나 봐요. 여기. 이렇게 창문도 너무 귀엽고. 진짜 1인용 집. 그 뭐랄까.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한 명이 이런 집을 지었을 것 같은 느낌?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따먹으면 되고, 꽃 보고 명상하고. 이 강아지는 아까부터 계속 따라와요, 저희를. 수야가 사우롱? 사브롱. 사브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브롱. 왜 사브롱이야 근데 수야? 그렇게 생겼잖아. 사브롱. 사브롱. 헤이헤이. 싫대 이름, 그 이름이. I don't know. 저희 아까 올라올 때랑 다른 길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마을 길인가 봐요. 이게 흔한 풍경입니다, 마날리에. 사브롱! 같이 가! 여행자들은 못 오는 길을 저희가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에 여기는 진짜 현지인들만 다니는 길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그래 보여. 그러니까. 여기 사과나무도 이렇게 많고, 지금은 근데 사과철이라기엔 좀 이르대요. 그래서 사과가 햇사과 맛이 나요. 아오리 사과? 응. 저 형님 엄청 빠르셔가지고 저희가 못 따라가겠어요. 맞아요. 축지법으로 내려가셔요. 지금 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브롱 다리 절어요. 사브롱. 사브롱. 잠깐만, 사브롱을 따라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사브롱. 컴온. 이렇게 다시. 저희를 기다리다가 다음 길이 어디야? 직무유기네 이거. 직무유기. 네. 간다. 이렇게 길 알려줘요 저희한테. 개들이 우리 길을 알려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개들 꼬이지? 개들이 꼬여. 주인이 없기엔 너무 똑똑해. 야, 사브롱. 거기 아니지? 절로 간다. 여기구만. 저긴가 진짜? 가봐 걸로. 아, 우리 길 잃은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사브롱 따라갔어야 되나? 따라가보지 뭐. 사브롱. 귀여워. 저 숲에서 나왔어. 왔어. 다쳤나봐요 다리 한쪽을. 아이고, 어떻게 치료해줄 수도 없고. 다리를 내밀었더니 마음을 절제하면 된다. 예. 예. 도착. 안녕. 또 봐. 저기까지인가봐요. 마지노선. 계속 따라오는데? 결국에 사브롱은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치, 사브롱. 근데 빵을 줘도 먹지도 않고 먹을 뭘 원하는 건지. 사과를 줘도 안 먹고 그냥 우리를 원하나 봐요. 이게 그 인도다가. 인도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냥 슈퍼에서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준 음식인데 엄청 맛있네요. 맥이라는 예. 그 라면. 인도 라면. 카레 볶음면 맛이 나요. 맛있네. 희한하게 맛있네. 아. 저희 하이킹 다녀오자마자 바로 비가 오네요. 이렇게 좋다. 우리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브롱.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아까 그 샴 템플 봤죠? 조금만. 네네. 예? 템플. 예, 근데 큰 이 길로 시작하는 아니 큰 길 계속 내려가면 돼요. 큰 길 따라서. 어제 등산하면서 채취한 고사리로 이렇게 보리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와, 완전 건강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수야가 좋아하는 맛이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 네, 저희는 또 이곳을 떠납니다. 아주 잘 묵다 갑니다. 정말 감사히 잘 있다 갑니다. 괜히. 감사합니다. Okay, good luck, bro. Yeah. Yeah, enjoy. Yeah. Good luck. Yeah. 고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yeah, you too. 네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정말로. 또 봬요. 네, 저희 마날리에 와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로컬 라이프를 즐겨봤습니다.
진짜로 인도에서 로컬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형님도 만나고요. 인도 가정집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영상이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형님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로컬 가정집 친구들이랑도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쇼빠. 자.